안녕하세요. 배불러. 오늘은 무슨 날이죠? 오늘은 1월 27일 뮤병데이입니다. 근데 너무 밀착치지 않는가요, 이거? 너무 부담스러워요. 일단 오늘 멤버들이 다 속이 안 좋나 봐요. 하나씩 화장실을 가네요.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맞아. 특별한 이유야? 맞아. 왜? 막아놨냐? 야! 잠깐만! 야, 너 닦고는 왔어? 안 닦은 표정인데? 표정이 안 닦았어! 촬영지 소개 좀 해드릴까요? 아, 촬영지를 소개해드릴게요. 네. 여기 주소가요. 강동구네요. 네. 명성이가 강사로 있는 학원에서 사전 협조해서 항상 빌려 쓰고 있거든요.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보컬 녹음하는 곳이고. 저형이 왜 적극적이죠? 그리고 이쪽이 이제 컴퓨터로 받아요. 맥미니로 받죠? 따라오실래요? 보시면 여기서 지금 노동하고 계신 분 있죠? 보시면은 드럼이 그냥 치는 것 같지만 마이크를 엄청 많이 세팅해야 돼요. 누구인지 아세요? 보시면은 이 노동자분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? 카메라 한번 주실래요? 네, 그리고 저를 찍어주고 있는 우리 전명성님. 아. 야, 되게 영상 보니까 되게 귀엽게 나와. 강아, 너 저거 명성이가 저거 찍어주면 저거 하고 있어. 너 조명 설치 너가 잘하잖아. 아, 그치. 제가 이걸 들고 있을 테니까 저걸 꺼내 주시면 돼요. 좋아 좋아. 이거 원래 이렇게 낮았나요? 끝이야 이게? 어렵다 됐다. 제 키 안 맞아요 지금. 잠깐만 눕혀서 해야겠다. 지금 이거 찾고 있어봐. 일단 이거 찍어봐. 그래, 가가 내가 할게. 내가 다른 거 해자. 그래. 자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봤죠? 고도의 전략이죠. 다 할 줄 알아도 할 줄 못하는 척하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. 그게 아니라 각인은 진짜 못해. 아, 그건 그래. 각인은 이게 자, 이렇게 덮어줍니다. 가가 원래 하던 거 해. 너 절벽에 짜져 있어. 괜히 딴 거 하다가 지금 괜히 뭐 시켰다가 지금 컨텐츠 한다고. 아씨, 일만 더 힘들게 하네요. 자, 여기 카메라맨. 네. 야, 한 손으로 들지 말라고. 야, 좀 손 밟지 마 좀. 아, 여러분. 아, 노시간 진짜. 아. 이게 정백준의 인성입니다. 야, 네가 그럼 사고를 치지 말던가. 네 저번에 그래도 손 끊어 먹었어, 안 끊어 먹었어? 이게 인성입니다. 손 끊어 먹었잖아. 인성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순서 레드 벨벳 일본 버전으로 들을까요? 아유, 진짜 인성이 진짜 글렀어. 어? 글렀어. 아니 내 거라며. 아니 맞아요. 아니 왜 사줬는데? 근데 왜? 명성이 따라하는 거야 지금? 단명성. 이제 춤춰야지 움직이면서. 어, 명성이는 따라하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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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각시 세팅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. 아, 제가 또 하는 일이 하나가 또 각형 기타 세팅이거든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각형 오늘도 기타 세팅 할까요? 굉장히 능숙해 보이시네요, 보니까. 네, 많이 해봐가지고요. 얼마 전에 댓글에 보니까 기타 톤이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좀... 그거는 백준이 형 스튜디오 톤일 거예요, 아마. 그냥 둘러 대! 손맛이 좀... 왜? 그래서 완료하셨나요, 명석씨? 네, 일단 이제 잭만 연결하면 되는... 네. 왜 잭은 연결 안 했어?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. 이거 중요합니다. 가은교에서 뿌려온 건데. 같이 기타는 어디 있나요? 저기 넣어놨어요. 아직 안 쓰기 때문에. 야, 넣어놔. 만지기 귀찮아. 튜닝 좀 해놔라. 미라레 소심히.
근데 나 카누 좀 마시고 올 테니까 해놔. 노래하기 위해 몸 푸시는 건가요? 저는 노래하기 전에 하는 거는 스트레칭 그리고 소리 좀 지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. 아우 힘들 죽겠다. 너 좋아하는 아우 아이돌 있다면? 그거 왜 물어보는데? 저는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. 커버를 할 때 준비할 때 얼마나 오래 하시나요? 준비요? 시끄러! 시끄러! 또 뭐 하는데? 몰라. 하. 찍어달라고 지금 씨. 안 그래도 분량 없는 사람 분량 다 그러니까 나 왜 몸 풀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찍하는 거야? 평소에 풀지도 않던 몸을 왜 갑자기 푸는데? 야 홍승원 있다고. 홍승원 뭐 딴 건 나오지도 못해 이제 지금. 나 다시 몸 풀고 있는데. 지금은 무슨 시간이죠? 인터넷 시간. 지금은 노 시간. 아, 얼마든지 다른 선택지가 많았을 텐데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싶네요. 음악이 없이 세팅하면 사람들이 좀 지루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그 음악을 틀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. 주로 어떤 음악을 많이 뭐였지? 레드벨벳. 레드벨벳 틀어요. 아, 틀면 안 돼. 말만 찍고 있는 것 같아. 이거 틀려면 라이센스 프리 뮤직을 틀면 돼. 아 나 레드벨벳 듣고 싶은데 안 돼. 지금 레드벨벳을 들을 수 없어.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, 노 커피라이트 뮤직 한 다음에 나는 근데 약간 춤이 들어간 그런 영상 같지. 꿈 깨고 자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틀어.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나와. 자 이런 거는 돼. 사실 저는 음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뮤비를 보고 싶은 거였는데 그냥 이럴 바에는 뮤봉 영상을 보겠어요. 뮤봉 영상도 커버는 보면 안 되는 거 알지? 아 그래? 어, 커버는 보면 안 돼. 음악을 썼어. 어. 그러면 같은 거에 걸려버린다는 거지. 법이 역같네. 그럼. 근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이것도 약간 이 정도 넓이로 해서 파주고. 나 부르면 안 돼. 라이센스 없어 우리. 아. 역시 이거 세팅할 때 제일 수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? 수고하는 사람이라 치면은 접니다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돼요 집중해서. 저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이것도 봐줘야 되고 저것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저가 아닐까 싶네요.